오늘은 국제 유치원의 하루가 밝았습니다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자꾸 뭐 던져? 던지지 마. 너 하지 말라니까. 너 당장 사과해. 사과 안 해. 사과 싫어. 뭐야? 얘랑 얘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? 넌 빠져. 내가 왜 빠져? 넌 빠져 진짜. 아, 빠질 거거든. 빠져. 죽을래? 아, 조용. 조용히 하고 자리에 앉으세요. 네. 자, 자리에 앉고 바로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. 한국 친구. 네. 미국 친구. Yes. 북한 친구. 내려왔습니다. 일본 친구. 하이! 니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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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어, 그래, 그래. 자리 앉고.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걸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, 자, 그럼 우리 중근이부터 한번 꺼내볼까요? 네.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선풍기를 만들어 왔습니다. 우와! 중군이는 선풍기를 만들었구나. 자, 우리 장군이는 뭘 만들어 왔나요? 네, 저도 날씨가 더워서 샤워풍기를 만들어 왔습니다. 우리 성원이는 뭘 만들어 왔나요? 네, 저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. 와, 여기 보니까 지도 모양이구나. 네, 케이크 맛있겠죠? 어? 잠깐만, 성원아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? 아, 제 친구 트위티예요. 전 얘랑만 소통해요. 아, 그래? 아니, 여기 보시면은 중동도 있고요, 일본도 있고요, 아프리카도 있어요. 세계 각국이 다 있네? 샵, 전 세계를 음? 샵, 먹고 싶다. 성원아! 트위티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말고 선생님을 보고 직접 소통하도록 하자. 네, 선생님. 어, 그래, 그래, 알았어요. 자, 다음 우리 상국이는 뭘 만들어 왔나요? 저는 고래를 만들어 왔습니다. 우와, 우리 상국이는 고래를 좋아하는구나. 저희 아버지께서도 고래를 좋아하셔서 고래를 잡으러 가셨습니다. 어, 잠깐만, 상국아, 고래를 잡고 그러면 안 돼요. 빨리 고래 친구들한테 사과하세요. 사과 싫어요! 아니, 넌 왜 이렇게 사과를 싫어하는 거야? 안 해, 사과! 사과는 좋은 거야. 사과하자. 안 해! 아우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상국이 자리에 앉으세요. 어, 다음 우리 태원이는 뭘 만들어 왔나요? 네넷. 이글을 만들어 왔어. 잠깐만! 이글 하나면 케이크도 가질 수 있고, 고래도 가질 수 있고, 선풍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. 어, 어, 태원아,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? 이게 왜 위험합니까? 이게 바로 핵 인싸템입니다. 어? 이거 딱 보시면 아바이 순대를 가져왔습니다. 이야, 이야, 우리 태원이 도시락통이 참 크구나. 그리고 그냥 인싸템이 아니라 핵 인싸템을 만들어 왔네. 다음 산수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여기 보면 사과가 두 개 있어요. 사과 싫어요! 상구가 사과가 왜 싫어? 배로 해요, 배. 그냥 사과로 하자. 아, 배. 아, 배 싫어. 아, 배 싫어. 아, 배 싫어. 아, 배. 아, 배. 아, 배. 아, 배 싫어. 그냥 사과로 하지. 응,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좋았어, 맨. 그래요, 그럼 사과로 할게요. 우리 상국이가 사과 두 개를 준군이한테 팔면 안 사요! 안 사요! 왜 안 사? 몰라! 그냥 네 건 다 사기 싫어. 응? 나도 안 팔아! 그냥 줘도